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톡 먹통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업계 전반에 퍼진 문어발식 사업 확장과 독과점 행위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장 카카오 모빌리티가 제휴업체의 시장 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한 행위를 했는지 조사하고 법집행을 단행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플랫폼 독과점 행위 금지를 위한 심사지침과 무분별한 사업 확장 방지를 위해 플랫폼의 법 위반 행위를 좀 더 촘촘하게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이번 대책에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심사지침과 디지털 플랫폼 분야 기업 결합 심사 기준 재개정안 등 온라인 플랫폼 특성을 반영한 법 집행 기준 개선안이 담겼습니다. 이는 각각 올해 1월 행정예고와 6월 연구 용역을 시작한 업무들인데 이번 카톡 사태와 만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